이메리 확실한 보상받고 복귀도 할 것. 배우 이메리가 8년 공백기에 대해 입을 열었다. 2011년 촬영 중 당한 사고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게 됐고 이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방송 활동까지 제한받았다는 것이 이메리의 이야기였다. 이메리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1월 4일 진행됐던 전국 언론 노동조합의 TVN 화요기 제작 현장 추락 사고와 관련한 대책 요구 기자회견 현장에서였다. 이메리는 당시 자신의 억울한 심경이 담긴 자료를 직접 프린트해 기자에게 전달했었다. 이후 이메리는 지난 4일 채널A 풍문으로 드러쇼에 등장해 자신의 사연을 또다시 털어놨다. 이메리는 당시 방송에서 오그물을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사비로 배워야 한대서 열심히 했다. 두 달 뒤에 찍는다더니 일정이 계속 밀려 8개월 동안 다른 걸 못했다. 중요 장면이라 열심히 하다 보니 무릎에 물이 찼다. 쉬어야 하는데 보호대를 하고 연습할 수밖에 없었다. 다리가 안 나왔다고 했다. 당시 이메리는 레슨비에만 600만원을 들였고 재활치료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지불했지만 방송국과 제작사 등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메리는 제작진으로부터 설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보상 대신 출연료만 주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으며 사고 발생 2년 뒤 방송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언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메리는 5일 스포츠조선과 통화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보상을 해줄 제작사가 다 없어졌다더니 지금도 그 제작사 대표가 활동을 하고 있더라. 소송을 하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 컸다. 지난 8년의 공백기도 일종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 방송국 사장 비서실에 메일을 보내봤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만 들었다. 사고에 대한 이야기, 내가 당한 이야기를 못하게 은폐하고 막은 거다. 절대 공론화시키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메리는 항의를 하고 목소리를 낼 때마다 분노조절장애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했다. 이메리는 가만 있지 않겠다고 했더니 너랑 너희 엄마를 다 정신병원에 넣겠다고 했고 한 방송사 보도국장은 저한테 얘가 우리를 아주 X로 안다고 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말은 하지도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메리는 8년 동안 은폐시키기 바빴지 확실한 보상과 보장도 받지 못했다. 내가 왜 더 참아야 하느냐. 아직 너네 아빠 왜 안 죽냐. 너랑 엄마랑 다 정신병원에 가두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사과도 못 받았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지금까지 봐주고 참아왔다. 사과를 꼭 받고 어떤 형태로든 꼭 금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리는 앞으로 활동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내가 여기서 일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내가 왜 딴 일을 해야 하느냐. 가해자들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할 것. 왜 내가 다른 데를 가냐. 이게 당당한 것 아니냐. 내가 오래 기다렸고 이런 활동을 했던 이유도 내가 당당해야 폭로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유기 같은 사태도 있지 않느냐. 이제 어정쩡한 합의는 볼 수 없다. 확실한 보장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메리는 지난 1994년 MBC 3기 공채 전문 MC로 데뷔했으며 연기자로 전향한 뒤에는 내조의 여왕, 신기생전 등에 출연했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11년부터 활동을 중단했다.